할렐루야. 예,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전하며 사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161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권사님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금년도 고난주간 부활주일 새벽기도회를 예수 나의 전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묻고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백 여섯 개를 가지고 오늘까지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이 떡을 소재로 해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빛을 소재로 해서 예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양을 소재로 해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길을 소재로 해서 예수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포도나무 그 가지를 소재로 해서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오늘은 죽음을 소재로 해서 예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그 여섯 가지 나는 누구누구이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그걸 우리 고백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섯 가지를 통틀으면 종합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마지막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금년도 고난주간 부활주일 새벽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출생 때부터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벗어버리려고 아무리 애써도 벗어버릴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많은 연구와 개발로 수명을 연장하기는 했지만 죽음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잘 알고 지내셨던 그 베다니의 그 삼남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들과 늘 교분을 갖고 계셨는데, 어느 날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었다고 그 동생 여동생들이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뭐 소식을 전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알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 오라비가 병 들었으니까 빨리 좀 와주십시오라는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빨리 가 고치셔야 되는데 이틀을 더 머무시고 이제 출발하면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더라.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출발하셨습니다. 마치 죽기를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잠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출발을 하시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고 빨리 와서 고쳐달라는데 미적미적 거리시더니 나중에는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그러면서 출발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무덤에 간 지 나흘이나 지난 상황이었죠.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언니 마르다가 집에서 뛰쳐나와서 예수님이 오고 계신 그곳까지 달려왔습니다.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 오셔서 빨리 병을 고쳐주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건 아쉬움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조금 있다가 동생 마리아도 이제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처음 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으셨을 텐데. 똑같은 이게 말을 합니다. 병을 해결해서 죽음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병에서 고침받고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텐데.
여기 안 계셔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병으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다. 마르다가 얼른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 마르다는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활 때 다시 살아나는 건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는 부활을 믿고 있었지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오자 나사로가 안치된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놓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니까 수족을 배로 동여매고 얼굴에 수건을 쓴 그 미라 같은 나사로가 이제는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야, 묶고 있는 거 다 풀어줘라. 풀었더니 예전에 활동하던 나사로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남의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된 이 속에서 이 자매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주관자다. 나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나는 죽음을 넘어서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고 그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고 나지만 죽은 자도 나지 부활도 내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선포입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나를 믿는 자는 죽는다. 근데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또 살아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죽음과는 무관한 이야기를 하고 죽음과 무관하고 죽음을 이기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음과 이 믿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주관자로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다. 근데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너희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한 번은 죽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정도의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한 번은 꼭 죽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부활과 영생을 경험하면서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은 필연적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의 주관자이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한 번은 죽지만 그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해방되고 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죽음에 묶여 살지 않고 죽음에 패배하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고요. 또 부활과 영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한 번은 죽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내 육신은 백년 안팎으로 이 땅에서 한 번 죽지만 나는 부활과 영생의 주인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할 때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진지해지고 또 많은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나사로를 왜 살리셨을까? 나사로를 왜 살리셨을까? 11장 42절 맨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이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서 야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 그 신앙을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이 땅에서 한번 죽은 사람들을 살리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번의 표적입니다. 왜요?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심어주려고 하는데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묶여 사는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게 되고 믿는 자들의 부활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나사로를 살리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다는 것, 물론 나사로를 한번 살아난 그것이지만 이것은 믿음에 의해 예수님이 극복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그러면 그 천년을매 대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자신의 부활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건 의도된 표적입니다. 결국 나사로도 또 어떤 일정 기간이 됐을 때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고 생명을 주관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표적이지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리려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주관자다. 나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주관자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를 보고 생명의 주관자이고 다시 부활할 나를 보고 너희들이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보고 믿는 것이,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관, 다시 부활하실, 죽음을 이기는 모든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너희들이 믿느냐, 이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부활과 영생이라는 이 소망을 간직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부활과 소망과 영생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로 그것을 증명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부활과 영생의 주인공이 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죽음과 관련된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래서 내가 나의 부활도 믿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부활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가슴속에 잘 새기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 그것을 잘 간직하자는 것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인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서 꼭 맞이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기억하면서 부활의 아침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 소망을 간직하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을 좀 바라보는, 또한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가 참으로 벗어버려야 될 일인가를 또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묶여 살고 집착하고 살았던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우리들의 부활과 영생을 믿고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꼭 그런 모습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나의 전부 찬양 되셨는데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거꾸로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 생명, 기쁨, 목자, 사랑, 친구, 소망 여섯 개 부르고 마지막을 예수나의 전부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이 찬양으로 정리하고 우리 살아계신 주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생명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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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기쁨 아멘 아 나의 목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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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사랑 아멘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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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친구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전부 예수 나의 전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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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 제목 한번 보시고요. 예수님 나의 전부입니다. 평생의 고백이 되고 인생의 목표가 되고 신앙과 삶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널리 퍼지도록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과 절망에 있는 그 현장과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전해지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이 새벽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늘 고백하고 살았지만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고백을 말씀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이 없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감격적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나의 생명이심 전부이십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100% 충만케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가 저의 신앙과 또 저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다 날려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움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전부로 여기는 고백하는 가운데 신앙의 충만함 있게 하시고 삶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는 이 고백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로 하나님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식이 또 많은 곳에 지구촌 곳곳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 쌓여있고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절망이 있는 하나님 그 현장에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제는 눈물을 닦게 하여 주옵시고 한숨을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탄식을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제대로 호흡하면서 제대로 웃으면서 이제 일상의 삶,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둠들이 다 물러가면서 밝은 현장들이 되고 밝은 세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경시되어지고 인격이 무시되어지는 정의가 사라지고 사랑이 없는 그런 삭막한 땅들이 부활의 소식과 능력으로 생명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분들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고난 주간 또 부활주일 새벽 이렇게 함께 모여서 깨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기쁨이고 목자고 사랑이고 친구고 소망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귀한 것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감격적인 고백이 되게 하시고 붙박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 하나님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100%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의 목표로 정하고 계속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백이 저희들의 신앙과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는 귀한 능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두려움과 근심과 억울함과 절망의 현장에 있고 거기서 하나님 한숨 쉬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좀 호흡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웃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래 부르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제대로 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밝은 데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일 새벽을 깨우고 부활주일 새벽을 깨우는 귀한 종들 마음속에 늘 밝음이 있게 하시고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기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간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행의 모든 가족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좋은 몸 상태로 일어나서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날, 장 부활의 소망을 갖는 행복한 날 잊지 못한 날로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부활절 예물 드린 귀한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참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시고 또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들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